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서 8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도시 군관리계획 내용을 살펴봤죠. 도시 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6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용, 기사지, 입, 이걸 공부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용도 지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83페이지 1번 보시면 국토의 사용도 구분해서 나와 있죠? 국토, 전국의 토지를 국토라 하죠. 전국에 있는 토지. 이걸 국토라 합니다. 이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자 그 쓰임새를 용도라 하죠, 용도. 쓸 용자 해서 쓰임새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합니다. 그네 가지를 지정할 때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해야 됩니다라고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정한 땅이 있고요. 이 땅은 개발해서 이용해도 됩니다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보존하되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겠습니다라는 땅으로 지정이 되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걸 사용도 지역지라 해요. 크게. 사용도 지역. 그 명칭인즉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재능 보존이 있습니다. 네, 이 농림 지역하고 재능 보존은 주로 보존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역은 개발 용도로 사용을 허용하게 해서 관리적은 개발을 허용함과 동시에 보존을 하도록 규제하게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적은 완충지대가 되겠죠. 이 관리적을 기준 잡아 도시역은 개발, 농사는 보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개발을 하기 위한 땅을 중개를 해주고 싶다. 그때는 이쪽으로 땅을 찾아야 되고, 바로 개발이 용이치 않지만 보존하면서 농사 짓는다든가 나무 심어서 이용을 하려는 자에게 중개를 해준다. 그때는 밑에 있는 땅을 찾아서 중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공부로서는 이 도시역은 주로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해서 정한 용도지인가, 관리적, 농림적 차량 보존, 이런 용도적으로 지정 목적을 좀 체크해서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국토는 토지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서 크게 네 개의 용도적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그네 가지 뭐냐? 도관 농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도관 농자 명칭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서 보존성이 강해서 개발이 쉽지 않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발이 용이하다. 땅값도 비싸게 형성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네 가지 용도처 지정 목적을 여러분께서는 잘좀 읽어두시 바랍니다.
이 도식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다.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 밀집이 예상된다. 장래. 밀집되어 있다. 그 말은 현재. 그래서 이런 용도적을 정하게 될 때는 현재와 미래를 다 종합해서 그 지역을 정합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있다 지정을 하게 된 것이 뭐냐 그러면 도시이다. 이렇게. 뭐 하려고 지었느냐? 이 지역은 개발, 그리고 정비, 개발과 정비와 그리고 보전, 때로는 보전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다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른 것이 도시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그 말이 나온다. 밀집에 예상되는 지역이 나왔다. 그런 지역에 따른 게 뭐냐 하면 도시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성이 가장 센 땅인데 자연 보전지역은 여섯 가지를 보전하고요. 한 개를 보호, 육성하게 수차하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개발이 한 말 안 나오죠. 그래서 개발이 쉽지 않은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수자원을 보존한다. 수자원은 댐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을 보존한다. 생태계를 보존한다. 문화를 보존한다. 그 다음에 상선을 보존한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육성.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정 것이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적은, 농지하고 산지에다 지정해서 보전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요. 이 농지라고 하는 게 있죠. 또 산지라는 게 있잖아요.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자는 법이 농지법이 있고요. 산지를 대상으로 적용하자는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는 야,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해. 이 땅은 개발해도 돼. 라고 크게 이 농지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존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농림적은 보전을 강하게 요구받는 지역이니까 보전 용도로 쓰도록 이미 농지법에 의거해 정해놓은 농업진흥지인데 농업진흥지라든가 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도요 보전해라라는 산이 있어요. 그걸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해놓습니다. 그래서 산지 중에서도 보전산지를 뺀 개발이 가능한 산지도 있습니다. 그걸 준 보전산지를 해요. 그래서 이 농림적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라든가 산지갈비상 보전산지에 따라 취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도시에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냐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나 산지갈비상 보전산지에 따라 취하거나 뭐 하려고? 농업과 임업을 진흥시키고 농림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관리적은요 완충이 됩니다.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지금 것이 바로 관리역입니다. 그래서 관리역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되는데요. 이 도시역 근교에 있는 관리역은 계획관리역. 농림지역 근교에 있는 관리역은 농산물과 임산물 생산되는 장소니까 생산관리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역은 보전관리죠. 그래서 관리역은 보전관리역도 있고 생산관리역도 있고 계획관리역도 있죠. 보전, 생산, 계획관리역 중 개발이 가장 용이한 땅은 어디에 있을까? 계획관리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역이 개발하기 쉬운 땅에서 땅값이 비싸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에 비해서 계획관리기 개발하기 쉬운 땅이니까 땅값이 비쌉니다.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이고요. 마지막에 보전관리지역은 개발이 쉽지 않는 땅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 정도는 새겨 두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쭉 넘어가서 84페이지 보면 용도 지역에 구분해가지고 다시
밑에 도시적이 있고 오른쪽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86페이지 괄적이 나오고요. 농림적이 나오고요. 87페이지 차는 보존이 나오죠. 자, 이것들을 여러분께서는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전 국토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령 보조로 구분한다.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다. 이때 도시역에 있는 땅 있죠? 이 땅이 도시역에 있는 땅이라 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관리적에 있는 땅이고요. 이게 농림적 땅이라 합시다. 자연 보존이 있고. 이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있다 지정하게 된다 했죠? 그래서 도시역에 있는 땅은 다시 쓰임새를 잘게 쪼개줍니다. 이게 도시이다 그러면 여기는 주택지로 개발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주거죠. 상업용지로 개발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상업지역. 공장용지로 개발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공업지역. 다 개발하면 도심을 삭막해야 하니까 보전에 나가도록 하자 해서 녹지지역. 그래서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정하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은 다 도시역에 소화하는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세 번 나왔습니다. 도시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세 번 정한다. 세자 간을 세, 나눌 뿐 세 번 정한다 하는데요. 여기가 다 도시역에 속해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도시역에 속하고 있는 용도적으로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관리역도 세 가지로 세 번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뭐뭐 있었나요? 계획관리역이 있었고, 도시역 근교에 있는 계획관리역, 농림적 근처의 생산관리역, 자연의 보존지 근처의 보존관리적. 그래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구분 지정한다 했습니다. 농림적은 세분되지 않습니다. 자연환경 보존도 세분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존을 세게 요하는 지역이니까 더 이상 잘게 세분을 하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이 전 국토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로 사용도 구분 지정해서 이용 관리하고 있고, 이 네 가지 지역 중 다시 도시역하고 관리적은 용도 지역이 다시 세분되어 나오죠. 도시역은 주상공 녹으로, 관리적은 보전 생산 계획까지로 세분되어지구나.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주거적은 주택으로 개발해서 사용을 하는 땅인데, 이 주거적에 있는 땅은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세분합니다. 주택이 들어가는 땅이지만 주택도 종류가 건축법을 통해서 8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렇게. 주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은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구조로 이 주택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그러면 단독주택. 소유권이 구조로 두 개 이상 인정된다 그러면은 공동주택. 단독주택도 종류가 다시 모양새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눠져요. 공직자가 이용하는 공간, 그 다음에 여러 가구가 들어서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하숙생들이 이용하는 다중주택이 있고, 그리고 그냥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도요.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기숙사가 있다 라고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 건축물들, 주택인 건축물이 이 지역에 들어갈 때에 뒤집박죽 들어간 게 낫습니까? 예컨대 이 땅은 아파트가 30층짜리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 사이에 단독주택이 들어가면 또 그 옆에 아파트 30층짜리 질비하게 들어가게 되면 단독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일조권 침해당했다 해서 난리시겠죠?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미연에 공익신문을 주최인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 위반 결정을 통해서 바로 미리미리 토지심세를 정해놓고 있어요. 여기는 주로 단독주택용으로 쓰세요. 여기는 공동택용으로 쓰세요. 공동택도 여기는 주로 아파트 부지로 쓰세요. 여기는 연립택용으로 쓰세요. 여기는 뭐 다세대주택으로 쓰세요. 이렇게 미리 쓰임새를 팍팍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요, 다시 전용 주거지역하고요, 일반 주거지역하고요, 준 주거지역으로 나눠요, 이렇게. 전용 주거지역은 주택을 구조로 나눠서 이용을 허용하게 해서 지정하는데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요. 1종 전용 주거지역하고요,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일반은요, 주택을 층수를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층수를 기준으로 나누면 주택도요, 낮을 저 저층 주택이 있고, 이 주택을 층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면요, 저층 주택이 있고, 중층 주택이 있고, 고층 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층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인데, 지정된데, 일반 주거지역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정합니다. 1종, 2종, 3종, 이렇게. 그리고 이 상업지역하고요,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주거지역이 지정돼요. 그래, 주거지역 이와 같이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주거지역이 있다. 이렇게. 각각 용도지역이 지정될 때는 나름대로 지정 목적 가지고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교재 있죠? 84페이지, 85페이지 이것들을 잘좀 봐두실 필요 있어요. 그 84페이지 보면은 심화 해가지고 도시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색으로 구분 지정한다. 그거 꼭 봐두시고 그것만. 그다음에 1번 주거적 중 전용 주거적은 1종, 2종. 일반 주거적은 1, 2, 3종. 준 주거적이 있다, 이거. 이때, 1종 전용 주거적은 무슨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지 않냐? 이거 짝지게 두세요. 제1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주택 중심. 이 단독주택 중심으로 2종 전용 주거적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이것도 짝지게 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1종 전용 주거적 하면 단독이다 이렇게. 1종이 이렇게 선을 해놓고요, 이걸 공동 이렇게 하면 되겠죠. 1종이니까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적은 이걸 가지고 단독 이렇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공동이 되겠죠. 그래서 공동주택 중심 짝짓기 좀 해두시고, 그다음에 층수를 기준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정해 놓은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층인데, 1종, 2종, 3종 해서 1, 2, 3,
수치적으로 올라갈수록 수치가 커지잖아요. 그러듯이 층수도 올라갈수록 층수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저층은 4층이라고 하는데 저층주택 중심으로 그 땅을 이용해 나가도록 하세요라고 할 때 정시 1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대지가 있다. 그 대지에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택을 건축한다 라고 할 때 5층, 7층, 8층 함부로 못 짓는 겁니다. 몇 층 이하를 지도록 규정하느냐? 4층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2종은요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중층주택 이렇게. 중층주택 고층은 1, 2, 3종 가장 숫자가 큰 3종하고 친하다. 그래서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다. 그래 이렇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은 1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는 아파트 질 수 없어요. 법적으로 2종 전용,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데 땅은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은 짬뽕지대예요. 주택도 질 수 있고 상가도 질 수 있는 그런 안충지대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준 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유일하되 상업기능, 그 말은 상가도 질 수 있고 업무기능, 업무설도 함께 넣을 수 있는 완충지대다 이렇게 꼭 봐두시고 지정 목적을 꼼꼼하게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이 상업적도 다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요.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 유통 상업적, 그 다음에 걸린 상업적. 이렇게 네 가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적. 명칭을 좀 알아주시고요. 여러분은 이 지정 목적을 좀 짝짓기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중심 상업적, 도심, 부도심 등 상업 업무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칭한다. 일반 상업적인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그 일반적인 그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칭한다. 유통 상업적은 지역 간 지역 내 유통 기능을 정전시킬 필요가 있을 때 칭한다. 근린 상업적은 근린 쪽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 지역에다 칭한다. 좀 읽어두시고 그다음 명칭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지 전용 상업적 없습니다. 이런 것들. 준 상업적 없다는 것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업적은 세 가지로 세면 되죠. 세 가지 뭐냐.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 있다. 명칭 좀 알아주십시오. 전용 공업적은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지향성에 따라 지향하고 일반 공업적이 잘 나와요. 일반 공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향한다. 미안해요. 일반 공업적은 환경을 제한하는 공업 배치를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향한다. 이거 꼭 봐두시고 환경을 제한하는 공업 배치, 깨끗한 공장. 준 공업적은 가벼운 공장, 적은 공장, 이걸 경공업이라고 그래. 경공업 등 공업을 수용하되 공업은 공장입니다. 공장도 질 수 있고 사원주택 같은 그런 주택도 상가도 업무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짬뽕지대다 이렇게 하십시오. 녹지적은요 다시 세 가지로 쓰면 되죠. 바로 보존 녹지적이 있고 생산 녹지적이 있고 자연 녹지적이 있죠. 그래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적이 있다. 보생차 명칭 좀 알아주시고 이 자연환경 자연 녹지역은 이 녹지역 중에서도 그나마 제한적인 개발이 형성돼서 땅값이 비싸요. 자연 녹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될 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고 있고 생산 녹지역은 도시적 예각지 논밭이 있잖아요. 거기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지정해 놓고 있고 보호적 녹지역은 도시 예각지대에 산이라든가 들판 있죠? 거기에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하자. 그럴 때 지정해 놓고 있는 것이 보존 녹지 지역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86페이지 그 사연 녹취 바로 밑에 보면 2번 있죠. 시도사 대도상은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 군계 조례에 따라 줄 거예요. 조례로 정한함에 따라 도시 군관리 결정으로 이 세분된 주상공동을 추가로 세분 정할 수 있다. 그렇다. 추가로 세분 정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조례로. 지금 국토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용도로 지정되어 질 수 있도록 국토개법령이 규정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은 이런 세분된 지역 외에도 무슨 무슨 녹적이다, 무슨 무슨 공업적이다라고, 무슨 무슨 상업적이다, 무슨 무슨 주거적이다라고 조례를 통해서, 도시 군계조례를 통해서 추가로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추가 세분 정할 수 있는 것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쭉 넘어가셔서 91페이지 보시면 용도지역별 건축재나 있죠? 여러분이 이런 용도지역을 공부한 이유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그 땅에다가 법적으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재받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용도지역을 공부합니다. 그 내용인 즉 91페이지에서 접할 수가 있죠. 아, 제1종 전용 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렇다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표를 보면 제1종은 가 단독주택 나 바로 건축법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어찌어찌 나와있죠. 이런 것은 몰라도 돼요. 그래, 애인 쪽에 있는 것은 우리 국토개법 시행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도시 군계획조례 정한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 그런 건축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용이고요. 쭉 넘어가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걸 체크해서 머릿속에다가 넣으면 되느냐. 한참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면 109페이지 109페이지 보면 계획과에 나와 있죠. 계획과에 관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참고용인데, 계획과적은 몇 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가?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일체 금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과적 있는 땅에다가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4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저기 112페이지 자연환경 보존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와있죠? 이거 한번 기출된 바 있습니다. 그 자연환경 보존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찾아라, 이게 문제였고요. 단 도시 군계획조례 정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 이렇게. 그러면 다 나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농업인, 어업인 있죠? 그분들이 사시는 농가 단독태, 어가 단독태는 되고요. 우리 도시민들이 뭐 전원주택 짓는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도는 좀 봐두시고, 113페이지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자한 핵심 요약 정리표 있죠. 이게 중요해요. 그 중에 2번, 3번 중요표, 아파트 건축 가능 용도지역하고 아파트 건축 금지지역 정확하게 깨뚫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이 생긴 그런 공동체인데, 아파트는 역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도시역 중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데, 녹지은 법적으로 4층에밖에 못 줘요. 그래서 아파트 질 수 있는 땅 없어요. 이 관리역도 4층에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은 이쪽은 없어요. 녹지부터 여기까지는 쭉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없어요.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은
여기에서 찾아야겠다 이거죠. 도시적에 있는 땅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찾아야 돼. 이 안에서 아파트를 짓수 있는 땅을 찾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주거적이 1종, 2종, 전용주거, 1, 2, 3종, 일반주거, 준주거 있었죠. 1종은 무조건 아파트 짓수 있는 땅 없어요. 법적 안 됩니다. 나머지는 돼요. 그리고 상업적 중, 유통상업 중 아파트 짓수 없어요. 단독택도 못 짓거든요. 이건 창고 같은 걸 얼마나 짓게 되니까 유통사업이 안 되고 나머지 돼요. 공업적은 전용 일반 공업적 안 되고 준 공업적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용도지역을 좀 눈으로 콕콕 찍어서 머리에다 새겨둬야 되겠고 두 번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아예 지을 수 없는 땅이 있죠. 어디는 절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는가 전용 공업지역하고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위락스를 하나 봐보세요. 위락스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하나 있어요. 딱 상업지역만 됩니다. 이 상업지역에만 위락스를 세울 수 있지 다른 지역은 안 된다라는 것. 또 숙박사 나와볼까요? 숙박사는 모텔 같은 거, 호텔 같은 건데요.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역 중 관광지, 관광단지로 지정된 땅만. 계획관리도 되죠. 다만 계획관리는 4층밖에 못 줍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9번이 한번 시험에 나온 바 있어요. 일반 음식점 설치 금지죠. 이 전용 공업적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지만 장소니까 여기다 절대 일반 식은 절대 설치할 수 없다는 것 알아주시고 또 보존성이 센 땅인 보호전이 나온 땅 있죠. 보호전 녹지 안 되고요. 보호전 관리적 안 되고 농림적 안 되고 자연 보호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농림적 근처에 증대는 생산 관리도 안 돼요.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여기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짓고 이왕의 본짐에 에이지 1번 하나 풀고 볼까요? 에이지 1번 보면 넘어와서 114페이지 용도적 중 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너무 쉽게 나왔죠. 여기 도시역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죠.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라고 하는 것은 다 도시역에 속하는 용도지역이죠. 여기는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역이니까 이것들이 나오면 이것이 답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계획관리역은 도시역에 속하지 않았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었던 것이고 2번도 너무 쉽게 나왔죠. 자연환경 보존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도시군계를 규정한 사항은 제하고 그래 재능 보존적은 아주 보존성이 센 땅이니까 농어가 단독택하고 초등학교만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 절대 안 된다. 조례로 정하고 빼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던 것이고 이제 3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는 이렇게 돼 있죠. 1번 계획관은 4층에밖에 못 지니까 안 되고 일반 공업도 안 되고 유통상업적도 안 되고 제1종 무조건 안 된다고 했죠. 2종 전용은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펴놓고 쉬었다 하죠. 116페이지 검표 영역이 나오는데 이 파트 쉬고 나서 보겠습니다.